자, 이번에는 노드 이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런 도움 이런 그 객체를 만들었죠. 실제 이것은 트리 구조상에서 바로 요 노드에 해당하는 그런 그 노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노드를 취하려고 할때 우리가 노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메서드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의 노드에 있을 때, 임의 노드 있을 때, 이 노드의 종류는 이제 노드 타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노드의 부모 위에 있는 노드는 parent 노드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좌우에 이제 형제인 경우에는 previous sibling 또 next sibling이라는 메소드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 none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이라면 next sibling은 none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또이 노드에 여러 개의 child 노드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를 우리가 first child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last child라고 합니다. 그리고 child nodes라고 하게 되면 모든 child node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ild 간에는 또 이런 그 관계를 그대로 다 성립을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원하는 노드까지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어떤 노드에서든지 최상의 다큐멘트 노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owner docu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위치에서 여기 최상의 노드를 참조할 때 이것은 owner document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문서를 읽어서 이동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샘플 02.xml 파일을 읽어드려서 돔트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돔트리는 이런 형태의 돔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 최상위 노드의 자식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 nodes 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두 개의 child 노드가 지금 현재 리스트로 표현이 되죠. 첫 번째 것이 이제 document type. 지금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여기 별도로 document type이란 노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lement 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무슨 document type이냐를 나타내 주는데 이것은 그 DOM 바인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먼트 노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요 정보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첫 번째를 이제 first child라고 하죠. 그러면 요그 객체를 우리가 그대로 child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ast chil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usual list는 DOM의 last child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usual list도 여러 개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child nodes라고 하게 되면 text element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text element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하기를 원하는 게 이제 유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usual list에서 child node의 1번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이것이 유저가 되겠죠. 유저에 보면 이제 하나의 attribute하고 다섯 개의 child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attribute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child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child 노드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참조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두 번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네임에 해당하는 한번 직접 해보죠. 네임에 해당하는 노드가 이것이 되겠고요. 또 네임에
child 노드를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보면 이제 텍스트 노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노드에 첫 번째 first child를 해보면 텍스트 노드가 되겠고요. 그것의 데이터를 직접 꺼내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first child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노드가 텍스트 노드가 얻어지고요. 텍스트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려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멤버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드의 타입을 살펴봤는데요. 이거 다큐멘트 노드도 살펴봤고요. 엘리먼트, 뭐 텍스트 노드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child nodes라든지 first child, last child 뭐 이런 것의 속성을 그 멤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노드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다큐멘트, 엘리먼트, 텍스트 노드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노드라는 인터페이스, 노드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전부 다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은 그런 객체들 클래스드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전부 다 노드 안에 있는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노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전부 다 노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DOM트리에서 사용되는 아주 다양한 노드들의 종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캐릭터 데이터 안에는 이제 그 코멘트 텍스트가 있고 코멘트 안에 또 C 데이터 섹션이라는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드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드 ID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L이라는 것은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World Wide Web 컨소시엄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보는 어디서 취해졌냐면요. 월드 와이드 웹에 가보면은 컨소시엄에 가보면은 이렇게 DOM 레벨 2의 코어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움에 대해서 아주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노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노드 부분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렇게 IDL definition에서 노드 그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그 문서를 직접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노드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수값이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노드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드 타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드 value라는 것이 있고 노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이름이라든지 또 노드 이동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들 parent, child nodes, first child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속성의 값, 그리고 owner document, 최상의 노드를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살펴볼 여러 가지 편집에 관한 내용들, 노드를 삽입하거나 대체하거나 제거하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클론, 노드를 이렇게 통째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노멀라이즈 요것은 이제 텍스트 편집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 요 포도미인 경우에는 그 텍스트가 이렇게 그 뉴라인 뭐 이렇게 공백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요. 그 바인딩에 따라서는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슬러시 하고요. 그 텍스트가
이렇게 공백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접한 노드들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정된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지, 또그 네임스페이스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